두 말할 나위 없이 일본 고대사들은 우리의 환단고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특히 그것이 서기 660년대에 일본에 건너왔던 고구려의 학승 도현에 의해서 일본 세기라고 하는 일본 천조 대신에 신도 국가 역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720년에 가면은 일본 서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나옵니다. 물론 712년에 백제 왕자 아직기가 썼던 고사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고구려 학승 도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고대사는 우리의 환단 고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고구려 학승 도현이 일본에서 새로운 신화를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졸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중요한 부분 몇 부분들만을 이번에 제가 발췌해서 썼습니다. 개국 신화상의 남녀신, 이 남녀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환단고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환단고기에서 나오는 나방과 아만이 말하자면 일본 고대사에서는 소위 남신은 이산아기노 믿고도 여신은 이산아미노 믿고도 이러한 두 신이 나오는데, 이 발자취들은 여러분들이 제 전론을 좀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96쪽에 일본 개국 초대왕이라고 하는 신무천왕의 조작, 소위 일본서 진무덴노라고 합니다만 신무천왕이라는 사람이 조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카 미치오 박사가 19세기에 이미 발표합니다. 일본 역사를 일본 서기라든지 쓰여진 것이 조작되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분이 나카미치오 박사가 무엇을 들어서 얘기했냐면요, 서기 603년 수이코 여왕 시대, 수이코 천왕이라고 합니다만 이분은 뭐 백제 계열의 송왕의 따님이십니다만, 603년 수이코 여왕 당시에 이제 일본에 달력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 603년에 백제 학승 관륵이 천문지리, 두운갑 방술, 역서, 말하자면 책력을 가지고 일본에 와서 추고 여왕의 왕실에다 주었다는 것이 일본서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역사책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일본 역사를 쓸 수 있었느냐 하는 이 나카미치오 박사의 그 연구는 상당히 중대하다고 저는 봅니다. 와세다 대학의 수다소키치 교수가 1930년대에 초대부터 일본 신무천왕 초대부터 9대까지 가이카와 천왕까지는 이거 조작되었다고 하는 걸 밝히지만, 이미 그보다 훨씬 이전인 이미 50년 전 이전에 나카미치오 박사가 달력이 없는 일본에 어떻게 역사책이 쓰여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이분이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603년에 백제학승 관륵이 책력과 천문지리와 둔갑방술, 이건 우리의 선도입니다만 이러한 서적들을 가지고 추고천왕의 왕실에 와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서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 백제 그러면 학승 관력이 가져온 그 달력은 어떤 것이었는가? 저는 이것을 이제 우리의 배달 시대의 칠의 제신력이라고 저는 추찰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에 밝혀져 있습니다만 칠의 제신력. 왜 달력이 필요한가? 고대 사회에서 달력이 필요한 것은 역사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달력이 필요했죠. 우리의 그 책령 문화, 천신 제사 문화, 이러한 것이 603년 백제학승 관록위에서 나왔는데, 일본의 현대 천문학자가 또 훌륭한 학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로서 유명한 후루카와 기이치로 박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976년 10월 22일에 일본의 저명한 천문학자
후루카와 기이치로 동경천문대 교수는 당시 그가 발견한 우주의 소행성에다 고대 백제 관록 스님의 이름 칸로쿠, 이렇게 영자 표기로 칸로쿠라는 명칭을 붙여서 1977년 국제천문연맹 IAU에다 등록했습니다. 이때 이분이 4963 칸로쿠, 1977 DRI 칸로쿠 백제 프리리스, 그리고 가로치기 MPC 22504호, 이러한 것으로서 백제 학승이 603년에 일본에 달력을 갖다 준 데 대해서 정말 그 존경의 마음, 일본에서 비로소 역사나 천문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을 이분이 존중했다는 것, 그리고 이분을, 이 교수를 제가 예전에 찾아 만난 일이 있었는데, 동경천문대 교수에게서 이분은 고조선의 기록을 보았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이 후루카와 기이치로 교수가 저에게 말씀해 준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민족의 환단 고기는 여러분이 이제 일본 고대사, 특히 일본석이라는 역사책을 공부하신 분들은 환단 고기를 함께 이렇게 보시면은 환단 고기의 그 중요한 패턴과 중요한 그 줄거리가 모두 또렷또렷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환단 고기를 위서라고 하는 가증스러운 사람들, 특히 식민사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우울을 깨닫고 이제라도 우리 민족사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추기를 감히 이 자리를 빌어 권유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결론에 대해서 일본 식민사학자들, 우리나라의 소위 그 잘못된 이병도 계열의 식민사학자들이 저에게 좀 도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문헌사학자라서 고증학적으로 이것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